지난 9월 1일 원주시 교회에서는 출력 1kW, 주파수 1190kcal에 HLCW 원주방송국이 이수영 전 공보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 그리고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 개국을 보았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그리고 이 지방 군관민의 협조로 공보부가 주관해서 금년 4월에 착공, 약 4개월 만인 8월 10일에 준공을 본 원주방송국은 원주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지방 일부에 걸친 농촌의 새로운 소식과 즐거운 오락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8월 한 달을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 갖가지 행사를 가졌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소년 보험제에 대처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 보호하는 보험국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의 한남동 파출소를 비롯한 전국 각처의 경찰기관에서는 가난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직업보도와 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일터를 주선해주는 등 그들의 앞날을 밝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근무의 여가를 틈탄 서울의 경찰관들은 불우한 어린이들의 머리도 깎아주는 친절을 보이는가 하면은 소년 거리문고를 설치하고 건전한 놀이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불우한 직업소년 600여 명을 송도백사장에 초청해서 삶에 시달린 어린 소년들의 노고를 씻어주는 위안회를 마련했으며 이날을 즐기는 소년들은 푸르른 바다와 함께 피로했던 심신을 마음껏 풀었습니다. 또한 소년 선도 및 보호중앙본부는 전국에서 선발된 어린 상록수들을 표창해서 이들의 선행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려자기와 이조백자기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한 우리나라 도자기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등 해외시장에 널리 수출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 서울 YMCA 회관에는 행남사가 마련한 국내 최초의 도자기 전시가 열렸는데 국산품의 우수한 품질의 향상을 나타내서 모든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령토, 규석, 장석 등 좋은 도자기 원료를 작업할 수 있으며 특수한 수법과 세련된 기술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절찬을 받고 있는데 도자기의 해외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이에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주최 제8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경기는 8월 24일에 거행된 결승전 실황입니다. 고등부에서는 동네 고등학교가 작년도 우승팀인 동북고등학교와 대전했는데 동네 고등학교 팀은 철통같은 수비와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동북고등학교 팀을 기습, 전반전에서 1점, 후반전에서 2점을 빼앗아 토탈스코어 3대1로 제압, 동네 고등학교가 우승했으며 중동부에서는 서울의 경희중학이 단국중학의 기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내한한 일본 여자농구의 최강팀 니치보 히라노 팀을 맞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국내 실업여자팀과의 7차례에 걸친 진선 경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8월 28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강호 상업은행팀과의 고별 경기 실황입니다. 상업은행팀은 전반전 처음부터 게임을 리드했는데 장신을 자랑하는 박신자양을 중심으로 김명자양의 사이드슛이 계속 성공해서 전반전 32-19로 상업은행팀이 일방적으로 리드했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어서는 니치보 히라노 팀이 맹렬한 추격전을 벌려 정확한 중거리 슛을 바탕으로 속공을 시도했으나 상업은행 팀의 정확한 리바운드를 꺾지 못함으로써 결국 66-57의 스코어로 상업은행 팀이 이겼습니다. 이로써 니치보 히라노 팀은 종합성적 7전 5승 2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독일 아헨시에서 열리는 마상 점핑 대회는 유럽에서도 타이틀 보유자와 점핑계의 제1인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는 쟁쟁한 대회입니다.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 경기는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피에르 듀엔서 선수는
얼마 못 가서 벌써 감점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수는 아주 우수한 말과 기수가 돌 수 있는 시간 60초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까지 아무도 이 시간에 접근을 못한 것으로 봐서 얼마나 어려운 코스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세계 제1의 기록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헬만 슈리트 기수가 62.6초로 기존 시간에 접근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곧 오토 암멜만 기수가 날개를 펼치듯 가볍게 넘어서 55.5초의 기록으로 새로운 타이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악 연주 회를 알고 계십니까? 불란서 파리에서 새로이 등장한 소위 전위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 조각과 유리관이 악기가 되는 심포니입니다.